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전주 원색장 마을을 농촌 관광 거점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주변 농촌마을이 있는 전주 원색장 마을을 관광 거점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구 시의원, 주민, 각 기관 단체 인원들이 모여 전주 원색장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원색장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의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농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주민들과 농촌 관광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포럼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마을의 비전과 목표, 실행 전략 및 세부 사업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원색장 마을은 전주 한옥마을과 농촌마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추진 중인 말산업특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 사업이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추진 중인 말산업특구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전주, 장수, 진안, 완주, 익산 등 5개 시군 지역을 말산업특구 연계 시군으로 선정하고 말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장수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연합으로 해서 같이 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올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한 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농림부에서 공고가 나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계획이고요. 이에 시는 완주군을 비롯해 진안군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마시설을 조성하고 특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말산업 특구 공모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5일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말산업 특구 추가 지정이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특구 신청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기재부 심사에는 거의 이제 제외됐다고 해서요. 우리는 이제 따로 이제 심사 일정이 없어서 국회 예산 심의까지 이제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이죠.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12일 순창군에서 전북 지역 농민 2천여 명이 민족농업 전직 대회를 가졌으나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쌀 수입을 비롯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개발로 농민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의 실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쌀 수입을 비롯한 GMO 식품 개발 및 상용화 조짐이 보이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 2천여 명은 12일 순창군 섬진강 국민체육공원에서 민족농업전진대회를 가졌으나 축제 분위기보다는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 양곡창고에 170만 톤의 쌀이 비축되어 있고 순창군 농협과 수매창고에만 36만 가마가 쌓이는 등 해마다 쌀 재고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제시해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농민들의 힘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로 정부에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기업 규제 프리존 특별법 발의에 따른 LG CNS 등 대기업들의 새만금 진출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민들은 한 달 후부터 조생종 벼가 수확되지만 정부는 쌀 재고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채 밥쌀 수입에만 매달려 있다며 쌀 재고 문제를 농민에게 떠밀며 쌀 감축 정책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쌀값을 둘러싼 농민들과 정부의 실랑이가 올해도 계속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지역 7개 자치단체장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2017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열렸는데요. 정운천 위원장은 정당을 떠나 전북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당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완주군 등 동북권 7개 자치단체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1일 남원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남원시를 비롯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이날 정 위원장은 지자체가 건의한 수건 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이 아닌 예산을 확보할 논리 개발 등을 적극 주문, 성사 가능성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등을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 삼색마을 조성 사업에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진안군과 장수군은 각각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도개량 및 건설 사업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석한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운천 위원장은 국비 확보는 타시도와 경쟁하는 등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며 새누리당이 그동안 꽉 막힌 예산 확보 통로를 뚫어드리겠다. 정당을 떠나 전북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당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들이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해결을 촉구하며 전달한 수건 사업들은 지난 5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기했던 현안들과는 달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세계 최초 순수 인도교로 5개 섬을 연결하는 사업을 전라북도 군산시가 추진합니다. 각기 다른 섬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섬을 이제 트레킹으로 관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군산군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군산군도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 말도와 바람우 언덕이 자리하고 있는 명도, 고군산군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말도, 본홍도, 명도, 광대섬, 방축도를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총 길이 1430m, 도로폭 2에서 2.5m 규모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8월 안으로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까지 교량 형식을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해 2017년 6월 본격적인 설계 준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수 인도교로만 5개 이상의 섬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며 하나로 연결된 섬을 통해 군산을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은 물론 명품 트레킹 코스 개발을 통한 고군산 군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관광객의 안전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세요. 공군에서는 거기다가 관광객이기 때문에 직도를 바라볼 수 있는 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한 인도교와 연계한 지역자원 개발에 따른 고군산 군도의 관광 발전과 함께 도서균형 발전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 바로 야외 물놀이장인데요. 전라북도 익산시가 지난 7월 말부터 운영한 야외 물놀이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미흡과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에게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은 지역 명소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지난 7월 30일부터 중앙체육공원과 모연저류지 등 두 개소에 대형 풀과 대형 슬라이드, 유아풀 등을 갖추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 야외 수영장은 오전에는 한산한 편이지만 학원 등이 끝나는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리에 운영 중입니다. 특히 개장 후부터 지난 9일까지 1만 8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나 수질 관리나 안전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철저하게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저 큰 쪽 부분에는 지금 물을 한 3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끝까지 빼지 않으니까 좀 물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또 이쪽 작은 데 부분은 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은 좀 많이 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산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해 2,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한 후 새 수돗물로 교체를 하며 유아풀장은 매일 물을 갈아주고 있다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건립되는 첫 복합 편의시설의 개발 방식이 기본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같은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기본설계 기술 제한 방식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평가한 후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예술성과 시공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산시의 비어있는 집과 폐가가 휴식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울산중구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맡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일 중간보고회에서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울산 원도심에 비어있는 집이나 폐가를 매입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를 정비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단은 이 같은 방안이 원도심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